네, 안녕하세요. 찐도배입니다. 오늘은 두평 조금 안 되는 방한칸 현관 들어오면서부터 주 거실로 들어가는 그 현관 초입 부분인데요. 이 방한칸 벽도배에서 천장도배까지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쪽은 외벽이라서 여기 이제 집 사장님께서 단열재 이보드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요런 이음새, 이음새가 있고 현관 앞에까지 전체 이보드로 지금 시공을 해 두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도배를 할 예정입니다. 이보드 틈새 같은 경우는 네 발이 이제 이용해서 한번더 마감을 해주고 벽면, 천장 시공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발이 다 붙여놨는데요. 이보드 틈가틈 이제 유격이 생기는 부분, 네 발이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배지를 이제 그냥 붙이다 보면 도배지가 마르면 나중에 이 틈이 다 되새겨 보입니다. 이제 배긴다고 하죠. 배기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네 발이라는 도배 부자재로 시공을 하는 건데요. 양쪽 끝으로
풀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지금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쪽 끝에 풀이 붙으면서 가운데는 풀이 없는 종이가 붕 뜨겠죠. 이 유격선을 이맨 종이가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도배지가 붙음으로써 도배지는 나중에 마르면 이쪽 안쪽에는 이제 풀이 없으니까 붕 뜨는 역할이 되겠죠. 이런 틈새 같은 부분이 벽지가 마른 후에 배기지 않도록 예, 보완을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네바리라고 도배 부자재 제품이 있습니다.
도배 완료된 영상입니다.